오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 중에, 기도 중에 하나의 메인이에요. 그게 석가모니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의 교조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 불교를 시작하신 분. 근데 불교는 되게 재밌는 게,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작을 했다는 건 알지만, 의외로 찬밥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해드렸었어요. 정근을 할때 보면, 석가모니불 정근은 일반 절에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대목에 한 번. 대목에 한 번. 그 전에는 잘안 해요. 그래서, 아니, 시작한 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 쫓겨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애플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쫓겨나가지고, 저 인도 맨발로 좀 돌아댕기다가, 다시 와서 복귀해서, 우리가 아는 스티브 잡스는 그 복귀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왕의 귀환,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였었고, 그전에는 되게 좀 재밌죠. 자기가 기업 만들어 놓고 자기가 쫓겨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도 비슷해요. 그래서 부처님 중에서 인기 있는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아유, 법신 부처님이래. 이 부처님이 부처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짱이래.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야, 그래도, 이제 잘 나가고 좀 좋은 이런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극락 세계잖아.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 물론 낚이면 안 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거기 공부하는 데예요. 그냥 즐거움 아닙니다. 쾌락적 즐거움 아니고요. 공부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특수한 사람들만 가요.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잘못해서 극락 갔다가 진짜 인생 쓴맛 본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영화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아카데미상 3관왕 뭐 이렇게 해갖고 딱 재미 더럽게 없다는 뜻이에요. 아카데미상을 탔다라고 하는 거는 작품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오락성 그런 건좀 떨어집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극락은 아카데미상을 석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볼거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즐거운 거는 즐거운. 그러니까 영화를 잘 만든 거야. 근데 그 잘의 개념이 약간 다른 거지. 아카데미상이냐? 안 그러면 이게 오락성이냐? 여러분은 어때요? 그게 작품성이 좋습니까? 오락성이 좋습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천당에 가는 거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보다는 천당. 그래서 그 극락이라고 하는 즐거운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약간 다르다더라. 그리고 그 극락이 더한 단계 불교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뒤로 백이 없어요. 모든 즐거운 일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하고 놀아. 안 그러면 뭐 술을 마셨어. 뭐안 그러면 뭘 어떻게 했어. 그렇게 나면 끝나고 났을 때 허무하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혜롭잖아. 그 끝냄을 없애잖아. 테이프를 끊어서. 정신을 못 차릴 때까지 먹어서 그 끝냄에 서운함이 없도록. 지정신이 아니니까. 얼마나 현명해. 그치? 끝나도 끝난 줄 모르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고, 다른 이렇게 재밌는 오락이나 이런 것들은, 뒤로다가 이렇게 조금씩 안 좋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은 어떻게 보면, 채권 비슷한 거지. 그리고 오락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 같은 거고, 주식은 빠질 위험이 있는 거고, 채권은 안 빠지잖아요?
물론 뭐 나라가 망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뭐 국가 채권 이런 거 사면, 미국채 이런 거 사면 그냥 조금 먹어서 그렇지, 그냥 가는 거잖아. 몰라. 나도 그냥 주워 들은 거라. 그런 거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래서, 극락보다 즐거운 건, 보통 사람에게 즐거운 건 천당이고, 그래서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시계생천,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키고, 그러니까 좀더 너그럽고, 여기서 보시라고 하는 게 물질적 보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좀더 너그럽고, 잘 대해주고, 말을 좀더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계율,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고, 그러면 생천, 죽은 뒤에 천당에 태어난다. 천당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이걸 삼론이라 그래요. 시론, 계론, 생천론. 이렇게. 이 구조가 제일 좋은 거고. 이거는 기독교에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구조. 그러니까 천당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내가 보시하고 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신의 눈에 잘 비서. 신의 눈에 잘 비서. 그게 이제 큰 차이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부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정승판서까지 올라갔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임금님 눈에 잘 들어서 그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잘 비비고 구밀복검 하듯이 입에는 꿀이 들었고 배는 칼로 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에서는 참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죠. 물론 뭐더 좋은 거는, 최고로 좋은 거는 타고날 때 이런 또 야리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합이 맞으면 최강이에요. 합이 맞으면 최강이에요. 주는 거 없고 받는 거 없는데도 이뻐. 그냥 보고 있으면 흐뭇해. 이렇게. 그게 꼭 진짜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맞는 거를 어떻게 평가해 볼수 있냐면은, 크게 안지 오래 안 됐는데도 같이 있으면 그냥 좀 편해.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입을 털어야 돼. 뭔가를 계속 얘기해야 돼. 그냥 입 닦고 어느 정도 이상 있을 수 있으면 그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편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계속 입 닦고 있잖아. 그러니까 편한 관계는, 불편하면 뭐라도 계속 얘기를 하거나 관심사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편하면 그냥 입 닦고 있다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편한 친구는 말을 안 해도 돼. 말을 안 해도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최강은 사실은 합이 맞는 사람. 딱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바깥 양반이죠.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그런 사람. 쌍방이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 쌍방이길. 쌍방이면 모르는데, 이게 한쪽이 틀어지면 굉장히 피곤하다. 이거. 이게 더 피곤한 관계예요, 사실은. 그게 최강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잘 배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들 있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실력으로. 그래서 불교는 실력으로 가는 거고, 기독교는 신의 눈에 잘 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천당은 자기가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마치 짜장면 30개를 먹어서 탕수육 쿠폰으로 탕수육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천당에 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신의 눈에 잘 비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한끗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계라고 하는 걸로는 극락 같은 데가 없고, 그거는 근데 공부하는 세계고,
그런데 왜 불교에서는 천당보다 극락을 더 좋다고 얘기하느냐? 그쪽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없어. 마이너스가 없어. 사람이 잘 나갈 때보다 떨어질 때 사실 더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락을 좋은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면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인기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살님들 중에는 투톱 체계지요. 투톱 체제. 그게 이제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 뭐 이렇게. 그래서 불교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만들어낸 진리의 발명자가 아니고 발견자입니다. 발견자.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중에서 예를 들면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실 수 있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실 수 있는 거고, 약사열에도 계실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잘 나가는 일타 강사야. 일타 강사야. 그렇게 해서 학원에서 되게 뭐 수학을 잘 가르쳐. 수학을 잘 가르쳐. 그렇게 해서 하지만 나만 있느냐, 그런 선생이. 아니, 다른 학원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일타 강사로 이제 잘 하시니까 저쪽 세계에 있는데 우리가 인강으로 땡겨 가지고 이쪽 나발이도 아닌데.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외국 사람이 뭘 잘하는 거 있으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외국 것도 이렇게 듣고, 뭐 영어로 하는 거 말고 요즘은 잘 이렇게 자막도 잘 달아주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죠? 필요하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동네. 이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일타 강사라고 하면 되고, 이제 뭐 세계가 또 넓어지면,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한국에는 누가 있었냐? 뭐 안성기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저 누구야? 신성일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 안성기는 인물은 그렇게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상으로는 신성일은 얼굴이 잘 생겨서 먹어줬었던 게 있고, 안성기는 그냥 연기 아니요? 아니, 제가 잘못 아나? 그런 걸로 안성기 하면 인물이 그렇게 감동적인 인물은 아니었잖아. 네. 그런데 그게 난 지금도 생각해도 되게 웃긴 게, 야, 이게 지금 시절도 아니고 그 시절에 그런 이름을 가지고 뜨기가 쉽지가 않았거든. 19금 이름이잖아. 안성기를 그대로 풀이해서 한국말로 하면 고자잖아. 이게 죄송하긴 한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아, 나만 그랬구나. 나만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성일 같은 그러한 이렇게 얼굴이 이 미남이에요라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세대에 뭐 아랑드롱이라든지 뭐 이런 또 분들도 있었잖아. 그죠? 아마 지금 돌아가셨지 싶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잘 나가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청혼을 하면 올 수 있는 아, 결혼한다는 게 아니고 그 청혼 아니고 영혼을 청한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 뭐 한국의 배용준이 잘 생겼어요. 이러다가도 뭐 베컴이라든지 뭐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 그죠? 데이비드 베컴이라든지. 요즘은 누가 제일 잘 생겼다 그러지? 테레비는 보나? 요즘은 차은우. 그죠? 차은우 또 차은우와 카리나 이렇게 박보검 좀 됐습니다. 박보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차은우 하면 이제 먹어주는 건데 그걸 외국으로까지 이렇게 딱 넓히면 또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약간 내수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에서는 더 인기가 딴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진리를 당신이 만들어냈어. 발명자야. 이러면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있지. 그 권위라고 하는 게 진짜 엄청나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폰을 애플에서 만들어서 그 권위라고 하는 게 엄청나죠. 표준을 제시한 거잖아.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이나 중국 기업들이 아이폰을 못 넘어가잖아.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자꾸 삼성이 뭐 넘어가네 어쩌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더만 뭘 넘어가.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여러 개를 팔아서 프로테이지를 높인 점유율을 높인다는 것 뿐이지 이건 얘네는 비싼 거 하나 팔아가지고 싹 조져버리는데 뭐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도 안 되는 거죠. 다 떼거리로 연합군으로 몰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의 대통령 야 한국 대통령보다도 안 되던데 미국 대통령한테 안 되는 거 둘째 치고 한국 대통령한테도 안 되던데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반기문 총장님이 대통령 나오려고 했었잖아. 안 나오셨지만 나오려고 하셨었잖아. 아니 그게 더 대단한 거면 오바마가 한국 대통령 출마하겠냐? 이게 약간 레벨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요? 아니 그냥 우리 생각, 우리 생각. 아 저는 유엔이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한국전쟁 때 많이 도와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엔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었다라는 생각. 우리 어렸을 때는 유엔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유엔군이라고 하는 게 진짜 뭐 엄청난 거였었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저는 다 책으로 배운 거예요. 의심하지 마. 10월 1일이 원래 유엔데이였었어요. 유엔데이. 국군의 날이 아니고 유엔데이였었어. 유엔데이여가지고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미국이 주축이 됐지만 유엔이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를 뭘 부정하지는 않아. 그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야. 그런데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유엔이 막았지. 그래서 가입 못했죠. 훨씬 우리 유엔 가입한 거는 훨씬 뒤에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가 상해가지고 유엔 데이를 국군의 날로 바꾼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하시면 다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도대체 여러분들이 제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소년독스럽게 이게 무슨 치매 환자도 아니고 다 봤었던 일들인데. 에. 저는 책으로 봤습니다. 저는 책으로. 저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은 책으로 하는 거예요. 책으로. 책으로. 아유. 옛날에 그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그랬었다면서요? 나 그거 몰랐네. 나도 러시아인 줄 알았어. 여러분도 잘 몰랐지? 여러분은 구한말 때 러시아를 알아서 그래. 그때도 러시아였어. 그때도 러시아였어. 그래서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를 당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거를 100% 다 만들어냈으면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엄청날 건데 실제로는 발견자입니다. 발명자가 아니고 발견자, 진리의 발견자. 그렇다 보니까 다른 발견자들도 있는 거고 세상에는 뭐 더 능력 있는 발견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한 내용 가지고는 똑같은데 상이 좀씩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있잖아요. 뭐 VR 이번에 VR 눈에 뒤집어 쓰는 거, 그 애플에서 뭐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눈에 뒤집어 쓰는 걸 또 만들잖아요. 그거 다른 데서도 많이 만들었어요. 애플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애플이 만드는 게 애플은 그게 500만 원인가 받는다던데 이거 뒤집어 쓰는 거. 페이스북 거는 한 60만 원 한다던데?
그러면 똑같이 뒤집어 쓰는 거니까 60만 원짜리가 더 잘 팔리는 거 아닙니까? 아닐 것 같은데? 왠지? 그러니까 비슷한 걸 만들어도, 아니, 우리 그거 있잖아. 그, 저, 뭐야, 귀에다 꼽는 거, 이거. 애플 거는 한 30만 원, 40만 원씩 하잖아. 중국 거 똑같은 거 2만 원. 그거 음질의 차이가 있다 이러는데 그거 차이 크게 없어요. 뭔 소리냐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안쪽의 차이가 이게 이쪽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게 잘 때려줘도 이쪽 안에서 잘 못 받쳐준다니까? 그 차이를 못 느낀다니까? 그래 그냥 2만 원짜리 써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몇십 배의 차이를 낼 정도의 가격이 그 저 성능 차이가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닐 거거든. 근데 애플이라는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프리미엄이 붙는 거지. 그래서 기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사실 돈을 더 많이 받아도 그 시장 지배력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있으면 먹어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차이 정도가 부처님의 선호도에서도 차이가 난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발명을 하든 똑같은 발견을 하든 새로운 걸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하는 힘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비노자나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차이가 그런 거라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해도 왜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만약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를 크게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7만 원 한다고 치고 7만 원 한다고 치고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 상장이 돼 있었고 그랬으면 저게 한 20만 원, 30만 원은 갔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판이 다른 거지. 판이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조금 떨어지게 평가를 받고 저평가를 받고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 약간 고평가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냐라고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는 석가는 종족 이름이고 석가족 인도에 인도 사람들은 다 그 종족 이름을 따져요. 우리는 성씨를 따지고 나라가 작아서 그래요. 나라가 작아서 성씨를 따지고 본관을 따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고 인도 정도 되면 성씨만 따지면 너무 복잡해. 땅이 크니까. 그래서 종족을 따져. 종족을 따져. 종족이 씨족 체계라는 게 성씨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안에 뭐 100개의 성씨가 있어요. 다라고 하지만 종족으로 묶어버리면 하나의 종족입니다. 동이족. 물론 뭐 하나는 아닌데 대부분 그냥 그렇게 불러요. 하나 아닌 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뭐 예맥족도 있고 그게 예족과 맥족이거든. 다른 종족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냥 여기는 동이족이 거의 먹었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뭐냐면 조선족 이렇게 부르듯이 중국은 그런 식으로 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위구르족, 신강 위구르족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보다 커요. 면적이. 인구는 우리보다 작은데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큽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식 기준을 정해야 그나마 어딘 줄 알아. 어딘 줄 알아. 우리 같은 식으로다가 무슨 성씨예요? 원성씨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변별력이 별로 잘 안 됩니다. 보는 기준이 좀 다른 거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울은 서울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동네 이름까지 되고 지방에서 온 사람은 어디 사세요? 그러면 구 이름이나 시 이름을 댑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릉에서 왔어?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강릉요 이렇게 얘기해. 아니 진짜 그렇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뭐 구미에서 왔어요? 창원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 동네 얘기 안 해. 서울은 동네 얘기 한다니까? 서울은 동네 얘기 한다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상대가 모른다고 이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원에 뭔 구가 있는지 내가 알게 뭐요? 뭔 동네가 있는지.
근데 서울은 대부분 동네 이름을 한두 번씩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좀 더 뚜렷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작으면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덩치가 커지면 크게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이면 전부 다 시 얘기만 하느냐, 자기가 사는 시 얘기만 하느냐, 울산 정도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울산요? 이러지만 부산 정도 가면 약간 이제 머리가 커졌지. 그래서 해운대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니까? 아니 맞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석가라고 하는 종족 이름 같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모니라고 하는 거는 원래 리그베다에서는 장발의 고행자를 뜻하는 거예요. 장발의 고행자가 뭐냐면 약간 그 배철수 같이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많이 해서 머리 잘 못 깎는 사람. 약간 지저분한 과지. 내가 용됐어. 내가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나한테 배철수 닮았다 그랬나. 그때만 해도 시커멓고 약간 말라 있었거든. 지금 내가 푸근하게 생겼잖아. 머리 깎고 이렇게 조명 하나 내가 머리 키고 있잖아. 그래서 훨씬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살쪄가지고 이렇게 약간 동그리과. 근데 내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살이 되게 많이 찐 줄 알아.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대부분 나보다 마른 사람하고 사는 사람 거의 없다.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살이 많진 않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보다 이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 내가 얼굴 쪽이 약간 달걀 귀신과라서 그렇지. 아니에요. 원래 찍으면 대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저 사람 얼굴이 되게 작아 보여요. 이러면 실제로 보면 약간 징그럽습니다. 너무 작아. 물론 여러분들은 뭐 못 느끼실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야, 저 안에 다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기능에는 장애가 없나?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거 있잖아. 머리 크면 용량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지. 야, 데스크탑 등치만 크던데.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모니라고 하는 거는 장발의 고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는 자연이다 같은,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면 도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뭐 호랑이를 뭘 부리고 다녀요. 호랑이를 타고 다녀요.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가 도대체 뭔 죄가 있어서 내가 그러고, 난 들을 때마다 내가 그 생각했거든. 호랑이는 뭔 죄냐.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어깨에 뭐 동자가 앉아 있어요. 이거 진짜 앉아있기 어렵다. 수평도 아니고 엉덩이 여기 베긴다. 이거 치즈 걸려. 여기 뼈 튀어나왔잖아. 뼈.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귀신 생각은 안 해주고 괜히 겁준다고 무슨 뭐 어깨에 뭐 동자신이 앉아있어요. 아이고 씨, 거기 너 같으면 거기 앉아있겠냐? 네가 귀신이면 거기 앉아있겠냐? 뭔 재밌다고. 차라리 어디 꼭대기에 앉아있어. 이러면 말이라도 되지. 뭘 어깨 앉아. 그러니까 그게 다 대부분 다 쓸모없는 소리입니다. 전혀 상대는 고려하지 않은. 귀신 입장에서는 그 동자신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어깨에 앉아있어요라고 하면 그게 뭐가 똑같으냐면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 전에 자일리톨 씹어요. 이거랑 비슷한. 핀란드 사람이 듣고 뭐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이랬다잖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수행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중에 그게 보편화되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게 꼭 그 용도로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렇게 쓰여도 나중에는 그게 다 보편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자를 통칭하는, 그래서 석가족의 최고의 수행자라고 하는 뜻에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칭명연불 할 때는 석가모니 불 이렇게 하면 그 불이라고 하는 거는 붓다, 각자,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가족의 최고의 수행자 그리고 깨달으신 분 이렇게 하면 석가모니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근할 때는 보통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죠. 석가모니불 이렇게